2003년 처음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던 메이플스토리. 방학 시즌만 되면 초중고 데이팅의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올해 여름도 어김없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전하며 연어들을 불러모았죠. 이번엔 넥슨이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와 메이플스토리가 장수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 2, 1, 0. 매년 두 번의 방학마다 진행되는 업데이트들. 저번 겨울 아크 업데이트 이후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의 시작은 바로 검은마법사의 등장입니다. 이미 그 검은마법사에 관한 이야기는 네이버 웹툰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또한 업데이트 직전 쇼케이스 행사를 열어 두 번째 달과 국가스텐의 하연우가 나와 검은마법사 테마곡인 다크니스를 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2015년에 출시한 메이플스토리 2를 말아먹고 비욘드, 노바, 아크 업데이트가 줄줄이 큰 흥행을 끌어모지 못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영웅 집결, 전쟁의 서막, 미궁, 리맨이라는 이름의 스토리가 담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웹툰을 보지 않았던 유저들은 웹툰을 보게끔, 웹툰만 봤던 사람들은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낸 이번 업데이트는 밑밥도 깔았겠다, 방학도 시작하겠다, 가장 먼저 테라버닝이라는 200레벨까지의 캐릭터 성장을 지원하며 연어들이 다시 복귀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머리를 썼습니다. 또한 간격을 두고 업데이트를 진행함으로써 콘텐츠 소모 속도까지 조절하였죠. 장수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접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릭터도 아기자기해서 남녀 유저를 모두 끌어모을 수 있으며 전체 이용가로서 연령 제한도 없고 또한 낮은 사양에서도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즐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매번 업데이트에 추가되는 신 캐릭터를 해보느라 정신 차리고 나면 방학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넥슨의 적절한 컨텐츠 공개 타이밍이 합쳐져 방학 게임하면 메이플 스토리를 떠올리게끔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왔기도 합니다. 2010년 빅뱅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최고 동접 41만 명을, 11년 레전드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최고 동접 62만 명을 기록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숫자를 깨지 못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업데이트로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